367페이지 보면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프레이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이다라고 이렇게 해놨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요. 파이낸싱 자체를 우리가 이제 금융으로 명시하니까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기초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자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요.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죠. 수익성. 예, 수익성과 프로젝트 회사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한 구조로만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뭐 이렇단 얘기예요. K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K라는 기업이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사업권을 따낸 거예요. 이 기업에서. 근데 이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만약에 한 천억이 소요가 된대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천억이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체 자산, 자금이 없으면은 대부분 차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차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 부채 비율이 높아갈 거 아니에요. 그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그 저는 지금도 사업 운영 자체가 썩 좋은 건 아닌데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다가 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잘못되면 또 어떡할 거냐. 이런 불만이 야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K라는 기업은 별도의 이 회사를 따로 설립을 하는 거예요. 이 기업에서. 그러면 얘하고는 이 기업 자체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되겠죠. 분리되고 여기 있는 K 기업은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사업권 있죠.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 회사로. 넘겨주는 대가로 이 회사의 지분을 가져가겠죠. 여기가. 그러면 그런데 문제가 얘만 따로 띄워놓고 보게 되면 이 사업이 또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게 만약에 잘 깔리고 되면은 가뜩이나 이쪽으로 지금 이동할 때 차량 정체가 심한데 이게 개통만 되면은 하루 이용 뭐 대수가 한 10만 대 이상 막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뭐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을. 그러면 그 수익을 보고 투자자들이 여기다 투자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업주의 신용이나 담보의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이 있죠. 그리고 요 프로젝트 회사 자체의 자산이 있죠. 이거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기본 구조가. 이게 간단한 개요만 설명해 드린 거지. 이게 복잡한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아까 여기 이 투자자 있죠. 예, 이 투자자에게도 뭐를?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분 또는 부채 두 가지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좀 지나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업 시행자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과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을 설립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모 기업의 현금 흐름과 분리해서 프로젝트의 도산이 사업자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한테는 영향이 없죠. 별도의 독립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 투자자들은 이 기업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죠. 이걸 보고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됐더라도 투자자들은 이쪽으로 채권 추심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독립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고요. 장기 있죠. 예, 사업 기간의 장기인 그런 프로젝트에 적합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요. 거기 보시면 특징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비소구 금융이라고 돼 있습니다. 비소금은 뭐냐면 이 사업이 잘못됐더라도 여기 투자자들은 이쪽으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죠? 예. 제한적 소금융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부의 금융이라고 돼 있죠. 그 부자가 장부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억이라는 돈을 뭐 했어요? 차입을 했죠. 그러면 그 부채에 대한 거는 요 프로젝트 회사의 대차 대조표에만 나타나지 여기 있는 모기업에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 보시다시피 복잡성이라고 해놨죠. 예, 이게 사업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위험을 배분하는 관계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비용이 어떻게 돼요? 높은 금융비용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또 무슨 얘기냐면 이 투자를 할 때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투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금융기관이 이제 이런 거죠. 여기다가 대출을 해주기에는 좀 신용도나 무리가 있는데 사업 자체로는 괜찮거든요. 그럼 은행도 여기에 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투자자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대출해 준 식으로도 이제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 대신에 여기다가 돈을 대출해 주게 되면은 이자가 어떻게 돼요? 비싸죠. 비싸게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니 설명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높은 금융 비용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요. 위험 배분이라고 돼 있죠. 이게 적절한 위험 분담에서 이게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분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돈을 빌려주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틀려지겠죠. 예를 들어서 김천과학이 사업하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부족해 필요해. 근데 5억을 갖다가 친구에게 투자라고 얘기한 거야. 투자하는 조건으로 뭘 해주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너에게 줄게. 소개한 대로 주식을 주듯이. 그렇잖아. 근데 들어가는데 그 사업이 잘못되면은 그 친구는 옥을 날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투자 들어가면. 근데 만약에 돈을 누구한테 빌렸어. 은행부터 대출 받았잖아. 대출 받으면 은행은 김총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다 뭐 설정하겠어. 저당권 설정하겠지.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이 잘못되면 친구하고 다르게 은행은 제일 먼저 채권을 갖다가 청구해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어떻게 돼? 다 틀리다고 투자자 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구조 자체는 또 복잡해요. 그리고 옆에 가시면은 그 369쪽에 맨 상단에 가면 철저한 자금 관리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투자자에게 나중에 배당을 해주는 거는 이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갖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을 얘가 관리하도록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요. 그 계정을 우리가 위탁 결제 계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이 계정을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면은 철저한 자금 관리. 그래서 니은에 가게 되면 대출 금융기관은 현금 흐름의 사용이나 건설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결제 수탁 계정 이렇게 해놨죠. 결제 수탁 계정, 결제 뭐 위탁 계정, 위탁 결제 계정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은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예, 요거를 설치하고 요기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시험에서 한 두 번 인용한 거예요. 그것도 정리를 해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예제 하나 있죠. 예제. 예제 보게 되면 3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틀리는 거예요. 저 계정을 통해서 별도로 관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금융의 대표적인 게 프레트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요, 여기서 내용을 설명한다고 해서 뒤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다 돌아야 나중에 설명을 할 때 그때 들었던 이게 있습니다라고 해도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한 두세 번 돌아야 이제 매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뒤에 가면은 371페이지에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가로역을 또 뭐라고 해놨냐면 이 내용은 시험일 기준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 주택금융공사법에 기초하기 때문에 얘도 개정될 때가 있어요, 바뀔 때가. 이것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주요 업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지금은 왜냐하면 그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371페이지 하단에 가면 보금자리론이라고 돼 있죠. 예. 이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고 돼 있죠. 예. 시험에 출제는 이 주택연금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주택금이.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 이번에 또 바뀐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마 1월달 넘어서 아마 정리하시는 게 여기는 날 거예요. 일단 개정이 되면은 그때쯤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374페이지 있죠. 거기 하면은 상단에 양가로 7번에 월 지급금 지급 유형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정액형하고 그 다음에 뭐 전후 후박형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정률이 있고 정률 증가형이 있고 감소형이 있고 그랬잖아요. 4번하고 5번은 지워버리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신규 가입이 중단돼 있잖아요. 2010년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 형태잖아요. 이제는 가입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여기 이번에 주택연금에 있었을 때 이번에 이제 또 바뀐 게 뭐냐면 이게 실제 거주 조건이에요. 실제 거주. 만약에 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의 지급이 중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노인 양반이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자녀들이 봉양을 위해서 모셔가는 경우는 이게 해촉 사유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그 집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을 임대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됐는데 지금은 예외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고로 여기 지금 교재상에서 안 나타내는 건요. 나중에 뭐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385페이지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돼 있어요. 개발 및 관리론 쪽은요, 단원의 구성이 이렇게 네 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용은 거의 출제 빈도가 없어요. 이용은 개발이 한 두 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이런 식의 비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단원에 보게 되면 부동산 이용을 넘어서 391페이지에 가면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개발이 지나가서 424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424페이지에 관리를 넘어서 또 넘어가면 438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은 부동산 마케팅 있죠?
근데 이 마케팅에서는 그 43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가면 양가로 3번에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죠.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나와요. 다른 데는 명시된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것만 정리 잘 하시면 돼요. 마케팅 전략만. 그래서 근데 얘네가 올해 또 시험이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분량이 작아요. 작은데 꾸준히 냈거든요. 이게 쉬어갈 때가 된 거예요. 이게 또 이제 한두 번 쉬고 또 다시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면 한 문제.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평에 대한 것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개발에 대한 것, 예, 그 정도 간단하게 또 몇 개 알아보고 넘어가죠. 391쪽에 가면 부동산 개발 활동이라고 있어요. 이용은 나중에 돌아갈 때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해드리는데 몇 가지 그냥 기본 용어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거라는 거. 특히 외부 모의고사를 보거나 하시게 되면은 이용에서는 출제의 빈도가 별로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열 번 시험을 보시면 한두 번 나올까 말까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그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개발에 가게 되면요. 개발에 대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에게 생활, 쇼핑, 레저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예. 근데 이 개발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경제 활동이라는 게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해요. 그러면 생산하기 위해서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뭐가? 공간이. 이번에 정부가 그 제3기 신도시 그 개발 예정지구 있죠. 택지지구를 지금 발표했죠. 예. 그럼 결국은 그 자체에다가 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집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이걸 만들어내는 행위를 우리가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지나 임지 상태에서는 바로 우리가 주택 등을 건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를 해야 돼요. 대지 조성공사라든가 형질 변경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성에 의한 개량도 개발의 범죄에 포함시키는 거고 거기다가 건축물을 집어넣는까지는 넓은 범죄 개발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성에 의한 개량 또는 건축에 의한 개량 얘들도 개발의 범죄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양가로 3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법령상 개발의 정의예요. 법령상. 이건데 여러분 시험에 인용한 적이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거기서 보면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예. 그건 건설업에서 하는 거예요. 개발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여러분 시험에 박스로 지문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게. 또 뭐 인용하거나 뭐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기면요. 개발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죠. 개발은 공적 주체도 할 수 있고요.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을 무슨 개발? 공영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공영 개발은 대부분 무슨 방식이냐면 매수 방식이에요. 그죠? 토지를 뭐를 해서 수용을 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택지지구 지정해 놓고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뭐 해서 사서 그죠? 그러니까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용을 하면은 뭐를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로 예정된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 있죠. 보상가를 얼마나 줄 것이냐. 근데 현재 주는 거로 봤을 때는 예전만큼에 대한 보상 금액이 지급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하도 이런 식으로 개발에 추진되면은 언론에도 소개가 돼 있지만 내년 한 해만 지급되는 보상비가 한 25조 되는 거예요. 돈이 풀리는 게.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팽창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다 두겠어요? 은행에다 놓아봐야 마이너스 제로금리 시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뭐 내가 알고 있는 주식에 대한 지식은 없고 그럼 갈 데가 어디밖에 없겠어요? 또 땅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농사 짓다가 수용됐잖아요. 그 사람 보상금 받아서 일정한 지역에 가서 뭐 사면, 다시 땅 사면은 세금에 대한 부분에 혜택이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전, 좀 오래전 얘기인데, 예전에 그 판교에서 농사 짓던 양반이 토지 보상비로 한 202억인가 받았어요. 개인 최대 보상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 사람이 평생 농사만 짓던 양반이기 때문에 그 돈 받아가지고 인근의 경기도 광주 쪽에 가서 농지 아마 또 샀을 거예요. 거기 지금 뭐 또 난리가 아닌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돈이 붙는 사람은, 그죠? 붙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붙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번 피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90년대 초반 있죠. 강남에 한 32평인가 몇 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던 양반이 전원생활을 즐기겠다고 그때 그 집을 팔고 4,9천인가에 팔고 나간 거 아니에요, 경기도로. 한 3년 있다가 이거 한 16억 된 거 아니에요. 부인에게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차례요. 그것도 찬 거니까요, 저거는. 근데 반대로 서울의 강북에 48평 정도에 살던 양반인데 부인이 애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강남으로. 이거 팔고 대출까지 껴가지고 여기에 뭐 스물 몇 평인가 그 좁은 데로 간 거예요. 30평인가 해가 좁은 데로. 근데 아파트도 낡고 오래된 거고 20년도 넘은 거고 여긴 쾌적했는데, 그죠? 아는 사람 다 여기 있었는데 일로 간다고 부인을 또 얼마나 닥달을 했겠어요.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갔는데 터진 거 아니에요? 쫙 해서. 지금도 부인 업고 다니잖아요. 쫙 해서. 이거 팔아봐야 얼마였겠어요, 그때 당시에. 강남이 그때 4억일 때 얘는 한 2억도 뭐 미리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재산 구성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본인이 쫓는다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또 강북에 저게 강북도 많이 오른 거죠. 서울에 웬만한 주택이 한 6억 정도 호가한다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뭐가 후회인 사람이 있냐면 전세 살다가 융자를 끼고 집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굳이 무지 또 이자까지 물면서 집을 사야 되나 그래갖고 해서 냅뒀다가 가격이 6억대까지 올라가니까 전세를 못 보상을 그 돈을 하기 힘드니까 또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무리해서 또 집을 샀는데 오르니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오르죠. 그럼 기분만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으로 또 이사 가려고 그러면 그 집 팔아봐야 비슷한 집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사 비용과 또 세금과 수수료 생각하면 그게 그거인 거예요. 그냥 기분적으로만 뭐 재산 가치가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또 틀려질 수는 있어요. 지방으로 가면 좀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문제는 생활 터전이 다 여기 있잖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공영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393페이지 가면 중하단에 민간 개발이라고 있죠. 예, 그걸 별표하시는 거예요. 자, 이 민간 개발 방법에는요, 우리 교재는 이제 그게 먼저 나와가지고 공영 개발이 있고 이제 민간 개발이 있는데 시험상에서는 얘가 이제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개발에 가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있어요. 요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그래서 개발 자금도 이 사람이 조달을 하고요. 이익도 이 사람이 가져가고, 사업이 안 됐을 때 리스크도 다 이 사람이 부담해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 리스크의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뭐만 되고요? 땅을 대고, 그죠? 개발업자가 건설 자금을 조달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재는 그게 지금 구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A가 자체 개발이고 B가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돼 있죠. 예.
예, 그 B서부터가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B서부터가. 그래서 그 등가 교환이라는 게 뭐냐면요.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 준 형이에요.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도 얘기해요. 공사비 대물로 주는 거는요, 동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동네에서도 왜 보면은 다세대라든가 왜 다가구 이렇게 짓잖아요. 다가구는 안돼 있고 다세대나 뭐 연립 이런 거 짓잖아요. 예, 짓게 되면 거기에 왜 전기 이런 배선 공사 해준다고요. 업체에서 나와서. 그러면 걔네들 그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비용을 그냥 이걸로 주는 거죠. 201호를 줄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대물로 공사비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여러 명의 지주가 모여가지고, 그죠? 같이 협력을 한 다음에 땅을 대고 개발업자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 가치하고 건설 자금의 그 비율에 따라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이죠. 그래서 건물 하나의 소유자가 여럿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주는 게 등가 교환 방식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요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하고 1대1로 교환되기는 어려워요. 100%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약상 같은 걸 줘서 만약에 차이가 나면 그거는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라고 명시하고 하는 거예요. 공사비 대물 변제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뭐로 주는 형태도 있어요.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는 거예요. 분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 아파트에서 왜 조합원들 모집할 때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 사업 수탁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있어요. 거기 중간에 가면 있죠. 394페이지에 사업 수탁 또는 가로 열고 위탁 방식이라고 해놨죠. 예. 아, 이거는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예요. 여기서의 개발업자 있죠? 개발업자는 분양 대행 등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뭐만 받아가는 방식이냐면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자기가 토지 매입해서 자기가 건설 시공사 하나 껴가지고 건물 하나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분양까지 해요. 근데 분양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분양이 잘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 누구를 조인하냐면 분양 대행업체하고 조인하는 거죠. 그래서 일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니네가 알아서 분양해주고 건별로 분양에 따른 수수료를 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 개발업자라는 경우는 단순히 분양 대행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가는 것이지 이 개발 사업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나중에 수익을 공유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요거 두 가지가 시험상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요.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뭐를 체결하냐면요.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 위탁자가 누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 수탁자가 누가 되냐면 신탁회사예요. 신탁회사. 그러면 요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 있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방식 중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뭐를 조달하냐면요. 건설 자금을 얘네가 조달을 해요. 얘네 명의로 토지 소유가 넘어왔으니까. 그다음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면 얘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신탁 계약을 상당히 신중하게 체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개발 사업이 완공이 되면 얘네는 거기에 들어갔던 건설 자금과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지정하는 수익자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토지 개발 신탁에 대한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예, 그러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395쪽에 가면요. H에 보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있죠. 이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동서를 관통하는 철도 있죠. 네, 내륙 철도를 이제 개선하는 사업이 이게 아마 추진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저게 아마 충남 서산에서부터 강원도 어디 저기 뭐 양양인지 어딘가 글로 연결되는 선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이 무진장 길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의 기업에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간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찰이 따로 들어오겠죠. 이 구간 하나를 건설하는데도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요. 적게는 몇천억에서부터 많게는 몇 조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이걸 아무리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이라도 그 계열사인 건설에서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서 연합 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근데 만들게 되면 저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죠. 저게 왜냐하면 관급 공사잖아요. 저게 어차피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비 예산 확보해서 주는 거니까 공사비는 확실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도 확실할 거고. 그러면은 여러 개사 회사가 참여하게 되면 지분비를 조정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죠. 조금이라도 지분을 더 가져가려고 서로 치열하게 또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복잡성은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할 때 주로 쓰는 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업 시행에 시간 오래 걸리고요.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고 책임의 회피 현상이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환지 방식이 있고 전면 매수 방식이 있고 혼합 방식이 있고 신탁 개발 방식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그게 취득 방식에 의한 구별이잖아요. 그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지주 자력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환지 방식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방식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 자력 개발은요, 권리가 불변형이에요. 이거는 권리가 축소되는 형태고요. 이거는 권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아, 근래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환지 방식만 한 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환지만. 지주 자력 개발은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다 자기가 건설 자금 조달해서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토지의 권리 자체가 변화가 없죠. 근데 얘는 환지잖아요. 환자가 바꿀 환자라고요. 땅을 바꿔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토지 소유의 경계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힘들겠죠.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획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럼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데 뭐가 발생하겠어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사업 주체가 자기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땅이 만약에 갑의 소유의 땅이에요. 이 땅이. 근데 이 토지가 만약에 1000평이라고 가정하면 여기다가 간보유를 적용을 해요. 이걸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죠. 예, 비용을 이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부담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간보유를 지역에 따라 틀린데 한 30, 40% 적용해요. 그럼 여기서 몇 프로를 띄어낸다는 거예요. 한 30% 띄어내서 그 모든 땅에서 다 띄어낸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뭐를 조성하냐면 채비지라는 걸 조성해요. 그래서 이것의 일부를 뭐를 해서 팔아서 사업 시행 자금을 쓰거나 나머지 일부는 또 공공용지로 쓰거나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획 정리가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원래 이 사람에게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겠죠. 그럼 이 사람에게 땅을 바꿔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게 1000평이었는데 30% 간보를 적용했다 그러면 다시 돌려받는 건 몇 평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700평으로. 그러면 권리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축소된 거죠.
그러면 이 축소된 부분은 뭐로 보상해 주냐면 지가 상승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 상태보다는 이 상태가 땅값 상승이 클 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대 많이 보상이 이루어진 게 지금 강남이라는 데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영동지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 원래 그쪽을 영동지구라고 한 것은 영등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영동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지금은 강남 세브란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동지구 때문에 영동 세브란스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사람이 영동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강남 세브란스로 로그하고 이걸 다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지가 대비 한 2200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보상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게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매수 방식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렇게 해서 땅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보고요. 80년대 도입한 게 매수 방식, 공영개발 방식이에요. 토지를 사서 뭐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공영개발 매수 방식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목동 신시가지예요. 서울에. 거기 있는 땅들 다 뭐 해서 수용해서.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비용 많이 들어가죠. 사서 거기에 따라 뭐를 줘야 되니까. 보상도 해줘야 되니까. 그게 80년대 서울에서 목동 신시가지 개발할 때요.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그 집 갖고 있는 사람만 보상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란 얘기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시 부시장인가 그 사람이 감금당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보상 그게 타협이 돼서 이제 그걸 이제 추진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뒤여가지고 한동안 서울시가 공영개발을 안 했다고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쪽에 강북 저쪽에 그 구파발 그쪽 가는 쪽에다가 다시 또 이제 뭐 은평 무슨 뭐 타운인가 뭔가 그거 할 때까지는 그 사람한테 안 왔던 거죠.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뭐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제목. 얘는 무슨 방식? 환지 환지 토지 바꿔주는 방식. 이거는 무슨 방식이에요? 매수. 사들이니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용을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목을 먼저 보고 기본적인 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옆에 가시게 되면요. 그 397페이지에 재개발이라고 돼 있죠. 중간에. 예. 근데 재개발 갔더니 정비 사업의 유형에 따른 구분이라고 돼 있죠. 그죠? 397페이지에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이게 그 법률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재건축 사업이 있죠. 그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용어 정도만. 나중에 이제 구별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9쪽에 가면 개발의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단계. 거기는 별표 하나 하세요. 그러시고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라고 돼 있죠. 거기 개발의 위험에다 별표 하나 하시고요. 뒷페이지 넘기셔서 양가로 이번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죠. 예, 거기다가 별표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406페이지 가시면 거기 상단 참고난에 박스에 보면 공공사업의 민자 유치 방식이라고 있죠. 예, 거기다가 별표 하나 하시고. 자, 별표 하시고, 이제 399쪽으로 가서, 예, 그쪽에 놓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예, 여기서부터 해봐야죠. 예. 자, 이번에, 간평 부분은,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배우는 거.